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녹취도 일부 짧게 나온 상황이라. 어제 1차조 법률적인 문제는 우리 법사위원들이 아마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뭐 당 차원이 아니고 우리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이 법사위원들이고 대다수 법사위원들이 논의하면서 또 집약된 의견을 어제 말씀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감합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정권 흔들기에 나섰던 그런 정당입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하고 지켜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내에서 그 김여사 관련 여러 현안에 대해서 용산의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그럼 곧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여러 목소리들을 저도 잘 듣고 있고 용산에서도 아마 경청하고 있을 것입니다. 관련해서 좀 용산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원내, 당내 여러 상황에 관해서 용산과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어쨌든 간에 사인과 경선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니까 그것만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나눌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녹취도 일부 짧게 나온 상황이라 전체 정황을 또 정확히 상황을 정확히 이야기가 아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